모든 범죄 혐의의 몸통 이제 딱 한 명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가족 수사 아닙니다. 조국 수사입니다. 가족 인질극 아닙니다. 조국의 국민 인질극이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피의자 전화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강제 수사 필수입니다. 조국 펀드 운용사가 사들인 2차 전지업체 WFM은 자격도 턱없이 부족한데 순식간에 연구소를 만듭니다. 조국 권력의 입김 없이 그런 황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곳곳에 직권 남용, 권력형 유착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논문을 낸 적 없다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결국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논문 제출은 물론이고 당락에도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체면을 생각하면 정말 조국 게이트가 딱 정말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나오는 북한 석탄 밀반입 관련성까지 이 게이트까지 보면 이 게이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공교롭게도 북한 석탄 운반 혐의로 대북 제재를 받는 선박이 조국 처남 소속 해운 관계사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합니다. 이 해운사 부사장은 앞서 말씀드린 조국 펀드 운용사 투자 업체 WFM의 주식을 사들입니다. 아카데미 영화제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정말 참 절묘한 시나리오입니다. 검찰 수사 이제 진실까지 이러한 진실 끝까지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실패한 민정수석 억지 장관에 이어 이제 피의자가 된 조국 가족은 물론 본인 수사까지 방해하려고 셀프 공포 준칙을 만들려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혀서 이제 다소 뒤로 머물렀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조국 사태를 향한 강한 국민적 분노를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그렇게 덮고 숨기고 방해를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조국,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미련한 권력욕, 자리 욕심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수사를 받는 그 가당치 않은 꼴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희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선진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충고합니다.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입니다.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아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위대한 역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지 않도록 순리를 받아주십시오. 오늘 저희 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은 조속한 논의를 거쳐서 오늘 내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